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과 두피에 주로 발생하는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고 화폐상 습진은 전신의 피부에 동전 모양의 습진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잘 알려진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아토피 피부염은 모두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습진성 피부 질환은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진물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루성 피부염과 화폐상 습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2년 2월 한방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피부학 교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의외로 저도 한의원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논문은 2021년 3월부터 11월 9일까지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분의 치료 케이스입니다. 20대 남자 환자로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붉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피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물이 발생한 상태였고 양쪽 손등에는 화폐상 습진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로컬 한의원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에는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갑자기 두피와 손에서 습진 증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하셔서 약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한약 처방으로는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방풍통성산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해독하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겉으로는 땀이 나게 하지만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속으로는 열을 식혀 밑으로 배출시키지만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풍통성산은 워낙 유명한 처방이라서 피부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방풍통성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복용하지는 마시고 한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풍통성산뿐만 아니라 황연해독탕이라는 한약으로 피부에 웻드레싱을 매일 시행했습니다. 이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피부에 스포해서 외용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약침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황연해독탕이라는 한약 처방도 아토피 치료에 무척 유명한 처방입니다. 저 역시도 황연해독탕을 외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침으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황연해독탕 웻드레싱 뿐만 아니라 자외선 B 광선 치료도 매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B를 이용한 광선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선 치료죠.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약침과 침치료가 하루에 두 번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를 했고 집중적인 시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저희 한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의원에는 입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심한 아토피 환자분께 다른 병원에 입원 치료를 권해드렸는데요.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염증 반응이 심한 시기에는 입원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환자분의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척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전문용어로 스콜라드라고 부르는 점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중증으로 평가하며 50 미만인 경우 경중등으로 평가합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를 통해서 점수가 61.2에서 30.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을 경험했던 환자분이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과 화피상습증까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완치되었다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2주간의 입원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원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바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재발의 위험성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